그룹과 구멍 도형을 사용하는 미션입니다. 다양한 모양의 얼굴 표정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모 갖다 놓고요. 그냥 구멍 도형 가져오면 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위로 올라갔을 때는 도형 선택해서 D 또는 새로 도형 가져올 때는 C를 누르게 되면 도형, 네, 자석 기능이 꺼진 상태로 들어옵니다. 여기도 C 누르고, 자, 이렇게 눈, 입, 이렇게만 뚫어져도 어떤 모양을 가진 표정의 도형이 됩니다. 그룹 만들기. 자, 그래서 기본 도형만 사용해서 한번 여러분 다양한 모양의 얼굴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눈도 길쭉하게 해볼까요? 컨트롤 C, V 해서 옆으로 이동. 자, 그리고 입도 길쭉하게 해서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그룹 만들기. 자, 표정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도형을 사용해도 좋은데, 이번에는 네모를 사용할 건데, 네모를 이렇게 45도 회전해 주고요. 이렇게 옆으로 찌그러 주면 다이아몬드 모양이 됩니다. 컨트롤 C, V 해서 얘도 옆으로 이동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네요. 도형 누르고 D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하나의 그룹. 자, 이렇게 기본적인 구멍 도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모든 도형은 다 구멍 도형이 될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역시 눈에는 하트가 뿅뿅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하트 눈에,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핑크색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룹 만들기. 다른 도형들을 구멍 도형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앞서서 뭘 배웠죠? 손그림을 배웠습니다. 손그림으로 표정을 그려봅시다. 손그림으로 그리니까 눈썹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얼굴. 자, 자, 얘를 이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구멍 도형 만들어서요. 구멍 도형 만들어서, 얘도 아래로 이렇게 보이게 높이를 조절을 해야 구멍 도형이 더 위로 올라오니까 정확하게 보이겠죠? 자, 표정.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구멍을 꼭 굳이 뚫지 않아도 되죠. 이번에는 그러면 손그림을 다른 모양으로 한번 이렇게 파마 머리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 코, 입, 눈은 하나만. 이런 디자인적인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예쁜 그림을 찾아도 좋아요. 빨간색 네모를 조금 낮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의 그룹. 자, 그래서 앞서 배웠던 그룹과 구멍, 손그림을 모두 이용해서 만든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게 생겼나요?